33세 남성이 내원 당일 발생한 복통으로 시행한 CT에서 담낭의 결석이 관찰되는데 담낭은 팽만되지 않았으며 담낭 벽도 현저히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간문 부위에서 담도의 확장이 관찰되는데 폐쇄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십이지장의 유두가 약간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담관염을 의심하여 시행한 MRCP에서 총담관의 위치가 변화하는 결절성의 신호 결손이 발견되어 결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T2 강조 영상에서 총담관의 뒤쪽으로 작은 결석이 가라앉은 것이 보이며 담관 팽대부에도 결석이 관찰됩니다. 총담관의 결석은 담낭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골스톤과 모양과 신호가 유사합니다. 환자는 다음 검사로 EUS에서 결석을 확인하고 ERCP를 통한 결석 재고수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습니다. 담도 결석증은 담석증이 있는 환자의 나이에 따라 3 내지 16%에서 발견되며 대부분 증상을 동반합니다.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고 담관 확장이 없으면 담도 결석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담도 결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한데 EUS가 MRCP보다 예민도 및 특이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5mm 이상의 결석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비슷하며 EUS는 다소 침습적인 검사여서 이 환자와 같이 담도 결석의 진단에 MRCP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총담관 결석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를 임상적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스터디한 결과를 보면 MRCP는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 모두에서 비슷하게 높은 예민도와 특이도를 보였습니다. 하이 리스크 그룹에 속한 환자에서 CBD 스톤에 대한 트루 포지티브 다이그노시스를 보인 경우입니다. 이 예는 하이 리스크 그룹에 속했던 환자에서 MRCP에서 결석이 의심되었으나 ERCP에서는 스톤이 관찰되지 않아 폴스 포지티브로 분류되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ERC가 MRCP 후 4일 후에 시행되었고 그 사이 랩 파인딩이 정상화되어 인터벌 사이에 스톤이 패스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예는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 포스 네거티브 다이그노시스로 분류되었던 경우입니다. MRCP에서 스톤이 보이지 않았으나 ERCP에서는 3mm 미만의 스톤이 관찰되었던 경우입니다. MRCP 결과는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에 따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80%라면 MRCP 결과가 양성일 때 결석이 있을 확률은 99%가 되나 결과가 음성일 때도 결석이 있을 확률이 3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아프 연구 이후에 위험군을 좀 더 세분하여 담석증의 수술 전에 어떻게 총담관 결석을 진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군은 간 기능 검사의 이상 소견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높은 그룹은 ERC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리스크가 낮은 그룹은 MRC 후 필요에 따라 ERC를 시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담관 결석이 있었던 빈도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최고 위험군은 대부분에서 결석이 있었고 최저 위험군은 결석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각 그룹에서 진단적 ERC만 이루어진 빈도를 보면 그룹 2, 3, 4에서는 네거티브 ERC의 빈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의 결과는
Very high risk 그룹에서는 ERC 검사를 먼저 시행하여 필요에 따라 결석 제거술을 시도한 다음 수술을 진행하고 low risk 그룹은 다른 검사 없이 담당 수술을 진행하며 high risk 그룹과 moderate risk 그룹에서는 MRC 후 결과에 따라 ERC 또는 수술로 진행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MRCP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관 결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ight hepatic artery가 CBD를 크로스하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시그널 디펙트는 보통 리니어하게 관찰되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라운드한 시그널 디펙트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여야 합니다. 이 예에서는 한 단면에서 음영 결손이 있지만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면 결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관 공기에 의한 신호 결손은 측면 영상에서 앞쪽으로 떠 있는 것을 보고 대부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팽대부 주변의 괄약근 수축에 의한 신호 결손이 담석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방질 음식을 섭취한 후 시행한 반복 영상에서 괄약근의 수축이 이완되어 결손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 클립 등에 의한 자화율 인공물은 검은 신호와 고신호가 인접하여 나타나고 검사 기법의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담즙의 유동에 의한 인공물은 담관의 중앙에 나타나고 관상면 영상에서 가는 선처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담관에 커다란 결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속 단면 영상을 보면 한 단면에서만 보이고 다른 단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상면 영상을 보면 이 신호가 시스틱 덕트로부터의 플로우에 의한 인공물임을 알 수 있고 담낭 결석은 모양의 변화 없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동에 의한 인공물은 요관에서도 자주 관찰됩니다. T2 강조 영상을 간 담도 조영제를 사용한 다이내믹 영상 후에 얻을 경우에 담관으로 배출되는 조영제가 저음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 담도기 영상과 비교하면 조영제가 담도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는 환자에서 담도성 통증, 간 기능 검사의 이상, 초음파나 CT에서의 담관 확장이 있는 경우 담도 결석증을 꼭 의심하여야 하며 EUS가 MRCP에 비해 진단의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증례에서처럼 EUS 전에 MRC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MRCP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석처럼 보일 수 있는 다른 경우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